이렇게 오셔서 저희는 좋은데 한성병원이 가만히 있을지 걱정입니다. 내일 친일계열신문에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날 겁니다. 친일파 이근택을 살린 영웅으로 말이죠. 그게 용모파기가 돼서 절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는 걸 위생국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라도 전달해 놓을게요. 오해하면 안 되죠. 예,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제중원에 계시면은 한동안 일본도 뭘 어쩌지 못할 겁니다. 황 선생님, 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어, 그래. 백 선생님, 지금 유역관님을 뵈러 갈 참인데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유역관님. 한성병원에서 완전히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보시면 반가울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죠. 아버지, 의사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예. 도련님. 정복이요. 정복현님. 다들 구면이시지요. 여기 황 선생은 면천되어 지금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도양 도련님께서도 의사가 되셨고요. 이쪽에 정동진은 현재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동지입니다. 도련님, 뵙고 싶었습니다. 자네도 그렇고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랬네. 그때 자네한테 못할 짓 많이 시켜서 미안했네. 아닙니다. 이렇게 두 분이 훌륭한 의사가 돼서 나타나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 아, 그보다 상처부터 좀 보세. 별거 아닙니다. 총알을 두어 발 맞았고 총알을 뺐습니다. 상처를 꼭 봐야 합니다. 상처가 많이 곪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놔두셨습니까? 아무래도 제중원에 가야 할 것 같네. 이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피부가 점점 썩어갈 거야. 내가 수술을 해주고 싶네. 조심해서 가야겠습니다. 너도 여기에 있구나. 어? 놀랄 것 없다. 네 친구와 난 동지니까. 동지? 과거 사연으로 얽힌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군. 그러게 말입니다. 자, 회포는 나중에 풀고 빨리 수술실로 가자. 아, 예, 예.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백 선생님. 별 말씀이요. 근데 유역관님께서 의병들과 암살단까지 조직하고 계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혹 성란이가 위험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저도 그게 늘 걱정입니다. 청포계가 여기 있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제중원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취가 깨어나는 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미 그거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보다
에비선 원장님께서 지금 광견병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 계십니다. 아, 그래서 안 계신 거군요. 저는 왕진을 가신 줄 알았습니다. 원장님께서 오시는 대로 재종원에서 백신 개발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때 백 선생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종원 원장 대행으로서 정식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에비슨 원장님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광견병 백신을 못 구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백 선생이 이렇게 오니까 기분이 풀렸네요. 재종원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요. 그래, 너 없는 동안 뭐 별일 없었나요? 의약품이 없어서 환자 치료에 곤란을 겪고 있어요. 원장님께서 재중원을 비우신 동안 한 번도 약품 수급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일본 공사 지시입니다. 제가 한석병원 있을 때 몇 번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듣질 않더군요. 해서 원장님께서 오시는 대로 바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들을 끌어모아놨습니다. 외국에서 아르마리로 구해다 주시는 의약품들로는 더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광견병이 기승이에요. 위생국에서 광견병 퇴치 운동이 중단된 뒤론 사실상 대책이 없어요. 어쩌죠? 내 탓입니다. 미안해요. 저 밖으로 좀 나와보십시오. 저 손님이 오셨습니다요. 어떻게 된 일이야? 저도 한성병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황 선생님, 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물 있어요. 의약품이네요. 이거 다 한성병원 재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전 구할 수 있거든요. 나 끝까지 이러면 어떡해? 괜찮아요. 오또상은 나한테 항상 한일 간의 가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호 증진을 위해서요. 일본인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긴 적의 병원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하고 간호사예요. 간호할 수 있는 환자만 있으면 돼요. 도양사마가 한성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듯이 나하고도 재중원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고여관에 좀 다녀올게. 구원 약품도 갚아야 하고 환자들도 좀 봐야 하거든. 네, 그러세요. 근데 그 일본 여자 이제 완전히 우리 병원에 온 거예요? 글쎄 모르겠는데. 왜? 아니에요. 보아, 한이, 은효 같은데 있으려면 우리들 허락은 아니더라도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서열도 정해야 하고. 물론이지. 만에 하나라도 나오코 씨가 여기서 일하게 되면 호돈 선생님이랑 의녀들이랑 당연히 의논해야지. 네. 그리고 칠복이요. 요즘 의남하겠다고 설치고 다니는 건 아세요? 칠복이가? 네. 말하자면 결국 여튼 그런 자질구레한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들 요즘 너무 바쁘셔서 의녀들한테 너무 관심 없으시잖아요. 회의 한번 해야겠어요. 회의는 무슨. 왜 똑같으라세요. 유 선생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갔다 올게. 네. 짠. 황 선생님. 피곤하시죠? 네, 많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재종원까지 제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럼 한번 타볼까요? 아, 의자 그만 주무십시오.
아유, 이거 너무 오래 동침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어떻게 된 거야? 두 분이 하도 곤히 주무시길래 인력 갖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얼마나 잤어? 한 두어 시간 됐죠. 정말? 벌써 그렇게 됐나? 얼레레 꼴레리 식도 안 올리고 동침했대요. 동침했대요. 사도 낱말하고 자빠졌네. 너야말로 막생 누이하고 그냥 동침만 하지 왜 그것까지. 에이그 이 더럽고 음탕한 고양이 이거. 에이그 어 다 좀 들차. 도양 삼아. 응? 우리 빨리 여기식으로 소박하게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옷도상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상황을 조금만 보자. 이번엔 정말이죠? 응. 대왕 삼아. 아, 도양 삼아, 도양 삼아한테 선물 있어요. 이게 뭐야? 한성병에서 나올 때 훔쳐갖고 온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 뭐 나도 무슨 크큼땡인 줄 알았다. 혹시 광견병 바이러스? 맞아. 말로만요? 예. 야, 잠깐 방 공기 좀 쐬고 오랴. 있으십시오.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많이 좋아졌어. 다행입니다. 나를 공격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어. 그렇습니까? 이자입니까? 알았어. 얼마 전 국내에 들어온 전문 자객단 중에 하나예요. 내 수하에 있는 자가 몇몇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내가 찾아낸 것이요. 이 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은 해보았습니까? 부상을 당해서 제주문에 입원해 있습니다. 당장 잡아들이면 될 일을 못하면 여기까지 부른 겁니까? 잠깐만. 잡을 생각이요. 머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박 선생, 내가 오늘 이렇게 부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난이 나이도 있고 교제도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고. 아버지. 그래. 이제 둘의 혼례를 올려야 할 것 같구나.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가 어딨어요, 갑자기가. 둘이 벌써 교제만 몇 년째니? 좀 당혹스러워서요. 미리 언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국에 잔치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좋은 시절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우리끼리 적당한 날짜를 잡았다.
황 선생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유 여관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너는? 저도 부모님 뜻에 따를게요. 이게 꿈이에요, 생시에요? 내가 성난이 혼인을 노래하기 몇 년 만의 일이에요, 이게. 이제 소원 부셨으니 됐소. 아니에요, 아직은. 둘이 식장에서 맞절하고 합방까지 해야 믿겠어요. 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 하겠다는 얘기만 빼곤 다 해요. 저희 결혼식은 제중원에서 했으면 합니다. 네, 제중원에서 하고 싶어요. 여보, 벌써 둘이 말을 다 맞춰놨나 봐요. 어때요? 제중원에서 하는 거요? 난 좋다. 제중원에서 하자. 무슨 일이죠? 이 꼴을 보게, 이 꼴을 봐, 이 꼴을 보라고! 에? 외놈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놨어. 아니 그놈들은 국제협약도 모르고 치외법고란 말도 모른단 말이야? 원장님은요? 관련 공사 만나겠다고 미국 공사관으로 가셨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정포견님 잡으러 왔었어. 근데 다행히 안 잡혔습니다요. 그 어젯밤에 의병 동료들이 와서 데려갔거든요. 이 기름에 튀겨 죽여도 속이 안 풀려면. 아니 이놈들이 글쎄 이 제중원을 무슨 의병들의 소굴줌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정표고가 꼬랑지인데 이번엔 몸통하고 머리까지 싹 다 잡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 머리하고 몸통? 대장을 잡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오. 아니 왜 그러세요? 여관님 지금 어디 가셨죠? 정동에서 석기사분들이랑 회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왜요? 여관님이 위험합니다. 안 돼!